좀 많았었어요. 그래가지고 사전에 아무래도 좀 합을 맞춰놓는 게 좋겠다고 먼저 좀 저를 배려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연습 공간이 좀 마땅치가 않아서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여쭤봤더니 그렇죠. 오히려 이제 오빠가 육아를 병행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멀티로 애기 안고 저랑 같이 박정우 씨 이런 거 엄마 저한테 막 연기해 주시고 뭐 대사가 상당히 무거운 대사라서 그게 육아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애기를 무겁게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거운 연기를 무거운 연기를 그래서 지유가 오빠한테 막 이렇게 저랑 중요한 감정신들을 막 연습하고 있는데 네. 애기가 와서 막 오빠한테 애교를 부리니까 거기에 오빠도 집중을 하시다가 막 애교에 넘어가가지고 네. 네, 연습이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그래서 결국은 네. 오빠랑 언니랑 같이 그냥 술 마셨어요. 이보영 씨랑 이보영 씨는 뭐라 그래요? 그래도 지성 씨가 좀 그 보영 씨한테 좀 잡혀 살던가요? 어떠던가요? 보니까 구슬이 빵빵 치던가요? 선씨 왜 갑자기 웃으셨어요? 질문이 질문이 왜요? 사람이 변하면 죽어요. 너무 실수했어요. 네. 두통수 났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죄송한데요. 자 어떻습니까? 우리 저 두 분이서 엄청 좋아 보이셨어요. 마치 정말 막 이렇게 되게 다정다감하시고 워낙 오빠는 좀 섬세한 네, 그런 역할이었고 언니는 좀 되게 쿨하고 예. 네. 그래서 두 분이서 조합이 되게 이상적이더라고요. 아니 근데 뭐 이제 변호사 역을 하셨기 때문에 법률 용어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벽에 붙여놓고 딸딸. 야 이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? 그거 진짜 사법 의학 드라마만큼 어렵거든요. 네, 네. 네. 아, 진짜 어려웠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생소하다 보니까 네 어려웠었죠. 그래서 좀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은 좀 포스트잇 같은 걸로 메모지로 좀 붙여놓고. 지금도 그래서. 기억나는 용어 있죠? 혹시 뭐 형법 몇 조 뭐 네.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? 헌법 제12조 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변호사의 기억이 안 난다. 기억이 안 난다. 야, 이것도 유진 씨 같았어. 한 말씀 해줘. 기억이 안 난다.